것 같은데요. 우와, 식당 안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 가득가득. 손님들이 모여 기다리는 오늘의 음식. 빨간 옷으로 단장하며 매콤한 맛차랑하고 오동통한 살코기 사이사이로 매콤한 양념이 촉촉하게 스며든 그 이름하여 아귀찜찜찜. 아우, 기분 좋아지네요. 손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아귀찜. 설레는 마음에 박수가 철로 나옵니다. 그리오 조심해라. 일단 먹기 시작하면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중독성 강한 맛. 오, 대박 맛있어요. 딱 한 입 먹는 순간 아구가 막 입안에서 살아서 춤추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목구멍 쑥 넘어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여기 다 눈이었을 때 그때부터 다녔어요. 10년 이상 단골은 기본. 오랜 세월 단골들 입맛 사로잡은 아귀찜의 비밀은요? 끝내줄래. 맛있네.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고기가 아주 식감 있고 맛있어요. 사람들이 모아 얘기하는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아귀찜의 맛. 그 비법 찾아 주방으로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1년 아귀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예, 우리 집 아구예요. 와. 예쁘죠? 12월에서 1월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더 맛있다는 아귀. 새벽마다 매일 들어오는 냉동아귀는 일단 찬물에 녹여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으니 아귀에 붙은 뼈와 이빨, 내장을 하나하나 모두 발라내는 것. 아귀 이빨이에요? 손님들 편하게 드시라고 뼈를 많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먹다가 가시 찌를 수도 있고 또 이물 그런 게 들어가면 비린내 좀 약간 역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가시 하나도 절대 남기지 않겠다는 주인장. 우와. 깨끗하게 손질된 아귀 이제 본격적으로 찜으로 변신할 차례인데요. 그런데 된장부터 가져오는 주인장. 된장으로 아귀찜 양념을 하는가 싶었는데 물에 풀어. 된장을 물에 풀어준 뒤 아귀살을 넣어주네요. 옛날엔 소금하고 소주만 넣고 했는데 된장을 넣고 보니까 이게 간도 잘 들어가지만 더 구수하고 비린내를 확실히 잡아주더라고요.